그래서 목적어가 등장하는 3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우리 수동태라는 파트하고 같이 이어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형식은 절대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the class begins at 3 이걸 수동태로 바꾸라 그러면 바꿀 방법이 없어. 됐습니까? 왜냐하면 누가다 이 능동이죠 이 부분.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when에 대한 대답만 떨거럭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3을 가지고 문장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면 3이 시작 당하는 거냐? 됐습니까? 이렇게 합쳐서 3시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이런 거 딱 갖다 주고 갑자기 여러분들 수동태 배운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거 수동태 만들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고 있는지 알아? 막 더 이스트 막 이러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is 나 라이즈의 3단 변신 알아 이러면서 reason 이러고 있어. 응? 동쪽이 뭐 들어 올려짐 당하는 거야? 응?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1, 2 형식은 수동태가 불가능하고요. 이제부터 수동태랑 연결하면 지금 문장의 형식이지만 수동태 파트랑 연결하면 이제부터 드디어 수동태를 만들 수 있게 되기 시작했다.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라고 했죠. 자, 그래서 3형식은 누가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여초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경우. 근데 누가다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다고 다 3형식은 아니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3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he became a doctor 이러니까 누가다 다음에 이거 what 있네 3형식이다 이게 목적어냐? 뭐로 바꿔도 돼? was로 바꿔도 되거든. 이 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love you 이런 게 대표적인 3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I love you 하고 He became a doctor는 왜 얘는 3형식이고 왜 얘는 2형식이냐면 요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도 돼. He는 a doctor 이 관계가 성립하니까 여기에 있는 a doctor가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고 2형식이라고 보호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얘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나는 너다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형식이 아니고 3형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의 특성상 목적어가 있어야 의미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이 동사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적어가 있어야지 의미가 완성되는 동사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우리가? 뭐라 그랬더라? 타동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했던 1, 2 형식은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사. 대표적인 타동사가 visit 같은 친구들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이라고 하고 사형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불리는 그 동사의 집단 뭐 동사들도 클럽을 만들었어 자기들끼리 뭐 니들도 보면 반에 보면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애들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동사라는 학교에 갔더니 그렇죠 지들끼리 막 모여갖고 막 팔을 만들었어 뭐 일단 아까 이 형식 할 때 봤던 삼각동사란 파들이 있죠 뒤에 이제 똘마니로 누구를 데리고 다녀? 형용사 데리고 다녀 똘마니로 그렇습니까? 뭐 이런 파도 있고요. 봤더니 뭐 뒤에 뭐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쵸? 여기 룩 가는데 뒤에 뭐 해피 따라가고 있고 뭐 새드도 따라다니고 뭐 이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얘기하는 거 뭐 사용식 할 수 있는 애들을 보고 무슨 클럽이야 애들은 그래서 수여동사라고 하죠. 수여동사 자 수여동사를 근데 의미로만 수여동사를 파악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했어. 일단 수여동사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애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뭐 가르쳐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주다 보여주다 요리해주다 그려주다 그쵸 갖다주다가 뭐더라 응 A에게 B를 갖다주다 take A to B? 어, bring AB, get AB 아니야? 어?
bring A, B. A를 B에게 갖다, A에게 B를 갖다 준다. 그치? 승민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벽돌, 네. 벽돌 나르다 왔어? 어? 그, 체육 단련식이랑, 어. 체육선 했는데, 어. 그, 엄마 하는 거, 거기를, 어. 저랑 한 다섯 명이 나왔거든. 혼났어? 아니, 혼난 거 알고, 바뀌었어, 이 앞에. 헐, 예,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생각나는 것도 있습니다. 뭐 give a b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대표적인 give a b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수요 동사를 의미만 갖고 수요 동사라 이건 얘는 수요 동사일 거야 하면 안 된다라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걔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p로 시작하는데. 프로바이드가 뭔 뜻이길래 공급하다 하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공급하다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랬어 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수요동사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준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말들인데 근데 조심해야 될 녀석들도 있다 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인 녀석들이다? 목적어가 두 개인데 예를 보고 간접 목적어 뭐 IO라고도 합니다. Indirect Object. 뭐 O가 오브젝트의 줄임말이고 오브젝트가 목적어란 뜻도 있거든요. 물체란 뜻도 있고 목적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간접적인 목적어고 보통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이 온다? Whom에 대한 대답이 온다.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그러면 뭐라고 부르겠어? DO, Direct Object라고 그랬죠. 직접적인 목적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보통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보통은 어떤 물건이 오는 경우가 많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동사가 나오고 뭔가가 하나 나오고 뭔가 또 나와. 그쵸? 근데 이런 구조에서 여기다가 뭐 give 이런 걸 쓰면 이때는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 give 말고 만약에 뭘 쓰면 call ab를 쓰면 이건 5-1이죠 그쵸? 어? call ab는 무슨 뜻이길래 a를 b라고 부른다. 이건 왜 5형식이냐 하면 5형식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so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이때는 so a is b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는 직접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했었죠. 그때는 우리가 이미 문장의 형식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보통 보면 어떤 동사 일반적으로 사형식은 어떤 동사가 나오고 뭐라고 불리는 애들 수여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 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이때는 so a is b 라고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I가 뭐 했는데 gave 했는데 누구한테 her한테 무엇을 a present 했다 이게 대표적인 사용식 문장이죠. I gave her a present 이렇게 했는데 so she was a present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5형식이 아니고 얘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고 직접 목적어다 주어진 물건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문장의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하고 직접 목적어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엇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각 문장 my sister가 likes 하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is 할 수 없죠. my sister is chocolate cake면 좋겠다. 먹어버리게. 됐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 아니고 목적어가 되는 거고 보호도 아니고 삼형식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my aunt가 뭐 했다? bought 했죠. whom? me. what? a bike. so I was a bike 안 되죠. 그래서 5형식이 아니고 4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부정사, 명사 절등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뭐 이런 예를 들어보면 I love you죠. I like, I love 뭐 할까? I love skating 할까? I love the present 하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안만 길어봤자 it 프레젠트면 안만 길어봤자 them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구. 그러면 내가 동명사가 목적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어떤 동사를 소환할 것 같아? 그쵸. I enjoy skating. 이게 동명사 구가 목적어 되고 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됐습니까? What. 그 다음에 to 부정사 구. 그러면 어떤 동사 소환할 것 같아? Want to skate. 이런 거 하겠죠. 난 스케이트 타는 거 소환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명사절? 명사절은 어떤 동사를 소환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할 것 같지 않냐? I think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쓸 것 같아? That he is kind. 됐습니까? 그래서 뭐 만드는 that? 겁 만드는 that. I think that he's kind. 이런 게 명사절. 그래서 이것도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want to? What do you enjoy? What do you love? 됐습니까? 또는 뭐 whom에 대한 대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started 했다. What? Keeping a diary 하는 것을. 됐습니까? To keep 되는데 되죠. 됐습니까? Like, love, start, begin. Continue, hate. 참 빼먹었네. Hate가 나 미워하겠다. 됐습니까? 빼먹으면. 그 다음에 she wants 한다. 무엇을? To be the zoo 하는 것을. 투부정사 구조. 동명사 구구요. I think that she likes music. 나는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명사절이죠. That에다 갈로 쳐놓으면 되겠죠. That에 갈로 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 배웠죠, 여러분들? 세 가지? 두 가지 배웠죠. 지금처럼 겉 만드는 that 이라서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 끝내면 안 되죠. 겉 만드는 that 인데 목적어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그렇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목적 격 관계대명사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쭉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쭉 소환해야지 자꾸 여러분들이 안 까먹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 알맞은 형식을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질문할 게 너무 없다. 뭐 가라지 정도 보이네, 그치? 가라지 있고 뭐 birthday present. Garage. 어 이거 보이네. 이거 on weekends 하고 같은 거 뭐 배웠잖아, 그치? 아우 지겨워하네. 너는 너무 똑똑해져 갖고 있네. 근데 여기에 왠지 이런 거 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놓고 다는 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요 세 녀석 뭐 하라 그럴 것 같아. 지금 3, 4 형식은 무슨 어가 있지? 아 이거 똑똑하네. 됐습니까? 좋아할 줄 알았어 역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 와 우리 선생님 진짜 타이트하고 빡세게 확실하게 수동태를 정리해 주시는구나. 그쵸. 네? 그쵸. 때릴라 그러지 뭐.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기만 들어가봐라. 그냥 대학교 가서 지나갈 때 내가 화분 던진다 이러면서. 저 지금 너 이거 전보타운 이런데 돌아다닐 때 저 항상 이렇게 헬멧 쓰고 다니는 거 봤죠? 네? 저 이렇게 여기 돌아다닐 때 헬멧 쓰고 다니잖아. 누가요? 못 봤어 나. 어, 나 항상 여기 다닐 때 헬멧 쓰고 다녀. 왜요? 어? 누가 뭐 던질까 봐.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졸업생들 중에 지금 국정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어, 프랑스 유학 간 친구도 있고. 어? 돈이 많아서. 아니 국비 유학생인데? 뭐? 나라에서 돈 대주고 유학 갔다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지. 그러니까 예, 요 앞에 맞은편에 영화본 보니까 뭐 이렇게 자기 학원에서 뭐 잘했다고 뭐 상장 이렇게 붙여놨던데 나도 좀 붙여놓을까? 우리 졸업생 국정원 누구 말은 붙여놓을까?
오케이. 미쳐진 부분에 뭔가 틀렸으니까 고쳐달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몇 종 세트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몇 종 세트. 세트 알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됐고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있지? B의 4번에 이 O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네, 됐어요. 그의 팬들이 그에게 팬레터 보냈다. 시제? 과거. 그 여자아이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과거고요. 닉은 그의 여동생에게 뭐 과거는 다 과거네. 젠장.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할 것 같아? 자, 선생님 얘는 하지 말아주세요. 1, 2, 3, 4 중에서 얘는 하지 말아주세요. 달라요? 요거 하지 뭐. 1번은. 1번은 할만하죠? 네. 그렇죠? 2번 어때? 할만하죠? 네. 3번은? 네. 예, 3번도 하지 뭐. 근데 얘는 왜 세모했을까?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동그라미 할 것 같아? 세모 할 것 같아? 동그라미. 눈치 빠르네. 이렇게 해주세요. 에휴, 어차피 시킬 거면서 뭐 물어보긴 뭘 물어봐. 그러니까요. 네. 나쁜 새끼. 얘니. 응? 이 자세가 임마 너. 어? 보면은 있잖아. 똑바로 딱 꼿꼿하게 못 앉아 있는 애들이 꼭 보면 허리가 아파.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운동 부족이야. 응. 허리에 근육, 허리 등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가지고. 요새 학교 학생들이 코로나 많이 걸리나 봐? 고등학생. 고등학생들? PC방, 코노방. 코노방. 코노방이라 안 그러나? 그냥 코노라 그러나? 미안. 어디서 좀 주워 들은 거 있는데 막판에 실패했네, 그치? 그냥 코노라 그러는데. 아. 코노. 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나무 세 그루를 키운다. 딱 봐도 시제는 현재인 것 같네요.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몬드 반지를 주었다. 과거네요, 뭐. 됐습니까? 척하면 척이네요. 이제 2학년 2학기 좀 되니까 척하면 척이네. 자, 그리고 나왔습니다. 네? 그쵸? 뭐 뻔한 거 됐습니까? 3종 세트죠. 2 하는 애들, 4 하는 애들, 오버 하는 애들. 오버 하는 애들에 몇 개 있을까? 2개. 그쵸? 옛날에 한 개 있었는데 이제 걔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I로 시작하는? Require. 그쵸? 됐습니까? 여기 Require? Require가 아니고 Inquire입니다. 미쳤나 이게. require라는 단어도 있어요. require는 무슨 뜻이냐면 참고로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요구하다. 물어보던데요 얘는. 네. inquire는 물어보던데요. require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 need하고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타는 것은 헬멧 착용을 요구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되면 뭐 inquire는 뭐냐, require는 뭐냐, acquire는 뭐냐 비슷비슷하게 생긴 애들 뜻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거든. 다음 여기에다가 require가 맞겠냐, acquire가 맞겠냐, inquire가 맞겠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적은 거예요. Ask AB는 Ask B of A이고요. Inquire AB도 Inquire B of A라는 거. A에게 B를 물어보다 라는 얘기. 사형식일 때는 전치사 필요 없고 3형식 바꾸고 싶으면. 자, 근데 이 파트를 할 때 미리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give 뒤에
뭐쭉 있는데 4만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렸다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난 분명히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받는 사람한테 적절한 전치사를 쓰라고 얘기했지 give 뒤에 4가 못 온다라고 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서 예문을 하나 보여주겠죠. 어떤 예문이냐, give 뒤에 4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I가 뭐 했냐면 gave를 했어. 그쵸? 그래서 had four women을 그 다음에 to her 이렇게 있어. I gave a half for women to her 이렇게 했단 말이야. 끊어 읽기 다 표시하니까 너무 뻔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선생님 지 좀 배웠다고. 예, 선생님 기분데 이거 아니고 투입니다 이릅니다. 됐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모자를 여자들한테 줬단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어? 받는 사람은 누구야? 그녀한테 줬어. 얘는 그냥 얘 끊어 읽기 다시 하면 내가 누가 더 아이가 gave 했는데 무엇을 have for women을. 그쵸? 안만 길어봤자 그 what에 대한 답이고 안만 길어봤자는 이시고. 뭐 얘한테 시비 걸지 마. 됐습니까? 이 여자들한테 줬단 얘기 하는 거 아닌데 뭐 얘한테 시비를 걸면 이게 무슨 뜻이야? have for women. 그래서 여성용 모자를 줬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시비 걸지 말란 말. 난 절대로 give 뒤에 포가 못 온다, 오브가 못 온다 이런 얘기 가르쳐 준적 없어.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 그러니까 의미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내가 어떤 물건을 줬는데 그 받는 사람 앞에 맞는 전치사가 써 있는지 여기에 뭐 이런 이딴 거 써 있으면 그게 틀렸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중요한 거야? 해석 능력.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막 대충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누군지 잘 파악해야 돼. 됐습니까? 미리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문법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뭐 여기에 포가 있을 수도 있다, 오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것도 주의하세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맞는 녀석이 사용되는 겁니다. 뒤에 사람이 오는데 받는 사람. Andrew gave her a rose. Andrew가 그녀에게 장미를 줬죠. 오케이. 그래서 to her, 그녀에게 주었다. 잘 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a rose of love 했어. A rose of love 뭐겠어 이거? 사랑의 장미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 여기다 Andrew gave a rose of love to her 했는데 아 이제 기분데 오브가 왜 있어? ask도 아닌데 이러고 있다니까. 사랑이 받은 거냐? 장미를? 아니요. 받은 사람 to her, to 잘 붙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My mom made chicken soup 했고 My mom made chicken soup for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for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별로 힘 안 드는 것들이죠. 그쵸? 해주는데 별로 힘 안 드는 거. 특히 가르치는 거 얼마나 쉬워. 됐습니까? to 쓴다. write a, b, write b to a. a가 b를 써주다. 뭐 그냥 보여주는 거고. 그쵸? 지가 갖고 있는 거 뭐 해주는 거야, 그냥? 빌려주는 거고. 됐습니까? 그냥 말해주는 거고, 알고 있는 사실. 됐습니까? 그냥 보내는 거고, 주는 거고요. 만들어주려면 돈도 들고 정성도 들겠죠? 사주려면 돈 들겠죠? get a, b 하면 뭔 뜻이라 했어? a가 b를 갖다 주다라 했죠. 수요 동사로 쓰였을 때 get은 됐습니까? get 뒤에 어떤 c가 오면 그거는 이형식 동사야. 근데 get 뒤에 뭔가 사람이 나왔고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 나왔고 주변을 살펴보고 눈치를 보니까 a에게 b를 갖다 주다라면 그때 get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수요 동사라고 부른다. 그럼 위에다가 참 하나 더 쓰자. write 다음에다가 bring 쓰자. bring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얘는 전치사 to를 쓴다. bring b to a. bring도 갖다 주던데 bring a, b도 a에게 b를 갖다 주답니다. a에게 b 갖다 주다. 근데 얘는 to 씁니다. 하지만 get은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for를 씁니다. get b for a. 그러면 뭔 차이냐? bring은 그냥 지가 주변에 이렇게 뭐 갖고 있던 팔만 뻗으면 닿는 거 이런 거 갖다 주는 거. 그니까
갖다 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지인이한테 야 그 뭐야 그 뭐 갖다 달라고 할까 전자레인지 좀 갖다 줘 뭐 맞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좀 무거운 거 들고 와야 되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게 계시다 원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외우라고 맞습니까? 멀리 있는 거 갖다 주려면 힘들잖아 쿡 A, B 하면 A에게 B를 요리해 준다고 맞죠? 요리해 주려면 뭐도 들고 뭐도 들고 뭐도 들어 돈도 들고 정성도 들고 시간도 막 걸리고 그쵸? 그러니까 팬들이 뭐 하는 거야? 팬들이 조공하자는 거야 조공 도시락 조공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그 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좀 잘 표현하고 잘 전달되는 거겠죠. 어우 이거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 막 이러면서. 예? 네? 왜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은 또 그런 모양이네요. 이 참 정신없는 것들이 그 먹을 거에다가 그딴 짓을 하고 있어. 그치? 승빈이 그래서 이제 연예인 되는 거 포기했다고? 누가? 아 도시락 조금도 못 받고 있어. 오케이. Ask A, Ask B, of A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미추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했고요. 됐고요.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얘들은 하나는 게시고 에스크고 센트니까 얘들 수동태 정도 해봅시다. 더 안 할게. 됐습니까? 바르게 고치고 수동태 해야죠. 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뭐 어려운 거 없네요. 어드레스가 뭐예요? 어드레스. 그렇죠. 이메일 어드레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주소란 뜻도 있는데 얘 동사 뜻도 한번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명사로선 주소인데 동사로선 아주 생뚱맞은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딜리버리? 그렇습니까? 아 같이 하자고. 난 다 알고 있는데 어떡하지? 알려달라 그냥. 아 주입식 교육 좋다. 외워. 다음 시간까지 못 외우면 뒤진다 말이면서. 외울게요. 아, 차라리 외워오겠다. 선생님 자율적으로 뭐 자기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뭐 힌트 주고 막 이렇게 공부해오라는 거 너무 싫어요. 그냥 외우라 하세요. 싫어.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좀 폰에다가 네이버 사전 앱 까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앱 열고 타이핑하고 하는데 한 뭐 내가 뭐 영타 잘 안 돼도 한 8초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니까 오케이 이어폰즈 나오고 뭐 페이퍼 에어플레인 나오고 퍼니 퀘스천스 나오고 케빈은 나에게 그의 사진들을 보여줬다. 사진 뭐 할까? 포토 할래? 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사진 들이니까 포토 끝에 S 붙여야 되겠네. 네. 그치? S가 ES가 갑자기 궁금하네. S. 그치? 그리고 그렇게 포토에 S일까 ES일까 하는 순간 뭐가 같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피아노 떠올라야지 그치? 그치? 오토. 오토도 떠올라야지 그치? 오토가 뭐였죠? 자동차 AUTO 떠오르죠 그쵸? 뭐 좋아요 그냥 우리에게 간식을 좀 간식 뭐 할까? 간식? 스낵 하면 되지 뭐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자 5형식 문장이 근데 또 번호가 매겨져 있죠 1 어디랑 되게 비슷하다 그쵸? 어느 챕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수동태? 그쵸 수동태 챕터랑 되게 비슷하죠 그니까 그래놓고 이제 명사 목적격보어 형용사 목적격보어 투부정사 목적격보어 했으니까 5-1과 5-1과 5-3-A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call A, B 됐습니까? make A 어떤 want A, to do까지 됐습니까? 이건 1학년 때 했던 거야 이 책으로 됐습니까?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5형식에 2를 안 했었고 근데 다 했어
수동태 하면 설명 다 했어. 이 다음 포커스 5도 설명 다 해버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번 2학기 때 하이라이트가 그거야. 됐습니까? 수동태도 하이라이트고 문장의 형식 중에 5형식들이 하이라이트고 그 중에서도 사역동사랑 지각동사가 여러분들 교과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전번에 얘기해줬어요. 내가 2학기 때 뭐 할 거다 라면서 5과는 5과 주요 문법은 조건문과 원급 비교라 했고 됐습니까? 조건문 하면 여러분들은 만약라면이 생각나면 되겠죠. 만약라면이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요. 그래서 조건문 하면 만약라면이고 만약라면 하면 생각나는 건? 그렇죠. 버리장머리 쓰지 마자. 버리장머리 없이 현 미래시스 좀 쓰지 마라.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 만약 아니라면은 if not인데 if not 줄였으면? 없네. 어이구 다 했네.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 더 가볼까? 그렇죠. 명령문 플러스 end라고 혹시 생각나요? 명령문 플러스 end. It is.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be, you will get well. Take this medicine. 이 약 먹어라. And가 무슨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더라. 그러면 you will get well. 너는 건강해질 거야.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be good. 뭐 이거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조건문을 다뤘던 내용들이야. 됐습니까?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비교 아파트에서 했고요. 그 중에서도 원급 비교, 뭐만큼 뭐뭐한. 뭐 여기서는 트란도트는 얼음만큼 차갑다. 트란도트 is as cold as ice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트란도트는 얼음만큼 차갑지 않다는 트란도트 is not as cold as ice인데 왜 여기다가 not을 넣어보자 했을까? 그렇죠. not을 넣으면 not so cold as가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트란도트 is not so cold as ice는 ice is? colder than 트란도트하고 같다라는 거 이런 것도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급 비교로 비교급 비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 우리가 다뤘었죠. 그 다음에 6과의 주요 문법은 수동태와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좋아할 줄 알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operative 여기서 어순주의는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특별한 어떤 것. 이게 중간고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이제 5-2 make a 어떤 여긴 keep a 어떤이네. 됐습니까? 이 부분 여기도 뭐 해당되는 부분 표시를 하면 keep a 어떤 예? 예, 이거 좀 알려줘. 야, 옛날에 한번 보냈었는데 그게 그대로야? 바뀌었을 것 같아서 내가 오케이. 역시 눈치 빠르군요. 어? 자 그래서 5형식은 누가다 뒤에 무엇이 하나 오는데요. 누가 또는 무엇이 하나 나오는데요. A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오면 5-1이 되는 거고 So A is B가 되는 경우 call AB죠. 됐습니까? 그래서 A is B다 라는 이 형식 문장이 되기 때문에 얘가 주어 이때는 A is B는 주어고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죠. A is B로 표현했을 때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 목적어가 We call him Spider-Man일 때 여기에 Spider-Man은 우리가 스파이더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적의 정체를 밝혀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 보호로서 목적격 보호다. 목적어를 설명해준다. make a 어떤도 마찬가지고요. Well, we made him angry so he was angry. 됐습니까? 형용사로서 목적격 보호였죠. wanted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호는 목적격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는 이게 call AB냐 그리고 make AB를 무조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가 아닐 때도 있다 했어. 됐습니까? 뭐 They made me a president 했다. They가 made 했어. 누구를? Me를 The president So
I was the president. 그래서 이때 뜻은 나에게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다니까. 그래서 얘는 5-1이다. 됐습니까? call AB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뭐 made 대신에 뭐 elect 이런 거 해도 되겠죠. 뽑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 또는 형용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뭐 call AB, make AB 아까 얘기했습니다. A를 B로 만들어주다. make A 어떤도 있고요. make A 어떤이면 5-2고요. 그 다음에 keep A 어떤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거 keep the water clear 한번 뭐 드실까? Keep the water clear. 유지시키다. So the water is clear. Clearly 하면 안 된다. 우리말 해석은 물을 깨끗하게 유지시킨답니다. 깨끗하는 clear고 깨끗하게는 clearly인데 여기는 우리말 따라가면 안 돼. 됐습니까? 왜냐하면 the water is clear야. The water is clearly야. The water is clear. 물이 맑다 라는 얘기 하려면 clearly라는 어찌씨가 아니고 어떤씨 와야 되니까 그래서 keep a 어찌가 아니고 keep a 어떤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ave a 어떤은 뭘까? leave a 어떤 leave a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됐습니까? a를 어떤 상태로 그대로 두다 냅두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는데요. leave me alone. 그렇죠. Leave me alone. alone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이죠. 날 좀 혼자 내버려둬. 됐습니까? Leave me alone. Leav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내팽개쳐 두다. Leave a 어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나 화나게 해놓고 달래주지도 않아. Mom made me, mom left me angr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엄마 냅뒀다. 됐습니까? Mom left me angry. 나를 화난 상태로 내버려뒀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여기 sleepy head 나오네요. Mom calls me sleepy head. 엄마가 뭐 한다? 부르죠. 나를 뭐라고 불러요? 잠꾸러기야. So I am sleepy head. 맞습니까? 나는 잠꾸러기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5-1이죠. 그래서 5-1이라는 것은 목적어 뒤에 뭔가 나왔는데 그 녀석이 분명히 목적격 보호일 거고 그 목적격 보호의 재료가 뭐다? 명사 보호다. 형용사 보호다. 명사 보호다. 됐습니까? 네? 네. 헛소리 뭐 아무 말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다음 the news made her happy so made 맞죠? She was happy. 그러니까 그 소식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5-2죠. 그래서 5-2란 얘기는 목적어 뒤에 뭔가 나왔는데 얘가 목적격 보호일 거고 그 목적격 보호를 만든 재료가 뭐다? 형용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gloves가 keep 해준다. What? Your hands. 어떤? Warm.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장갑은 너의 손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는데 따뜻하는 warm이고 따뜻하게는 warmly야. 됐습니까? 근데 그 뜻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왜냐하면 so your hands are warm thanks to the gloves. 됐습니까? 네 손이 따뜻하다. 누구 덕분에? 장갑들 덕분에 네. Thanks to the gloves.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2죠. 됐습니까? 5-2란 얘기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죠. 이 두 가지 경우 keep 네. 어떤 make 어떤. 그 다음에 이제 5-3-A죠. 됐습니까? 그래서 tell A to do, want A to do, ask A to do, get A to do, get A to do, get 되게 많이 나온다. 그치? 그쵸? get 어떤 I got happy 하면 이거는 그러면 이건 몇 형식이야? 2형식. 2형식이죠. 그쵸? I got a present. I got a present. 난 선물을 몇 형식이야? 이건 3형식이죠. 그쵸? I got him a present는 무슨 뜻이야?
그래서 무슨 뜻이야? I got him a present. 나는 그에게 선물을 갖다 줬다. 이건 또 상황형식이네. 됐습니까? 그러면 get A to do가 나오는단 말이죠. get A to do. 그렇죠. 그럼 get A to do일 때 이때는 무슨 뜻이냐? A에게 무엇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 get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 어? 선생님 시키다면 걔 아니에요. 얘는 그 클럽 회비 100만원을 안 냈다니까. 됐습니까? 그 클럽의 이름이 뭔데? 사역동사. 그러니까 시키다라는 뜻이지만 얘도 얘를 보고는 사역동사라고 안 해. 클럽 회비를 안 냈다니까. 됐습니까? 일진 아무나 시켜줘? 뭐 좀 껌 좀 씻고 침 좀 뱉고 애들 돈도 좀 뺏고 해야 시켜줄 거 아니야. 얘는 그거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얘는 담배는 피는데 싸움 잘 못하나봐. 일진에 가입을 못했어. 됐습니까? 혼자 저기 구석탱이에서 숨어서 담배 피는 뭐 그런 애인 모양이죠. 일진은 아니고. 됐습니까? 학교에 일진들 잘들 계세요? 잘들 계신다고? 승빈아 지금 손 좀 봐줘 걔들. 뭐? 아 제가 봐주면 학교가 난리나죠. 난리나버려? 아 승빈이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희망이야. 그니까 걔들 막 울고 불고 막 엄마한테 이러고 막 그러겠지. 아 그건 바로 가능한.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됐습니까? 아, 자 그래서 5형식 걔 그러니까 문장이 생긴 걸 자꾸 잘 봐. 그래서 자꾸 끊어있기를 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get A to do 하면 A한테 뭐뭐 하라고 시키다고. 얘는 사역동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expect A to do는 뭔 뜻이죠?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to 부정사는 전부 다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야지. 보호할 수 있는 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라 했죠. 네. 그래서 동사에다 to를 갖다 붙이고 명사적 용법으로 쓰는 거야. 됐습니까? 얘가 정상이야. 많죠? 네. 얘들 말고도 많아. 예를 들어서 뭐 order 이러는 것도 있어. order. order 하면 여러분들 뭐 are you ready to order 해서 주문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얘가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러면 order A to do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뭔 뜻이겠어?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됐습니까? 주문하는 게 명령하는 거죠.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order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얘 또 사역동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클럽 회비 안 냈어. 됐습니까? 클럽 회비 낸 놈들 100만원 다 낸 애들은 누구? 50만원만 낸 애는 헬프 준사역동사. 됐습니까? 헬프 A 두도 되고 헬프 A 투두도 된다 했죠. 네. 그래서 제니 wants me to come to her party. 제니가 원하는데 제니가 파티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파티에 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지 주어가 하는 행동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주격 to come to the party를 보고 주격 보호라고 하지 않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근데 5형식도 뭐는 있어? 목적어가 있네? 그건 아까 그 포커스에서 해당되는 거지. 왜 울고 그래? 우야. 됐습니까? 그러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뭐 별로 안 보이네. 뭐 요거 요렇게 수동태 해보지 뭐. 예, 그래서 수동태 몇 개 가능해? 여러 개가 가능하죠. 여러 개가 가능하다고 한 사람 셀프 딱밤 때리면 되겠죠. 목적어 몇 갠데, 오영씨. 수동태 몇 개겠니? 그래. 됐습니까? 뭔 여러 개야, 여러 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네이버. 오케이. C는 그거 해줘. 5- 뭔지. 각각. 5-1인지, 5-2인지, 5-3의 A인지. 여기 뭐, 5-3의 B, C는 안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내가 한꺼번에 다 하면 못 끝낼 거 아니야, 그치?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면 한 달만 이어놓을까? 네, 가는 김에 쭉 가야지, 오영식에. 솔직한 건 좋긴 한데. 아, 좀 급한데, 49일 남아가지고. 괜찮네, 시험 몇 번 줘. 네? 그는 그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시제는 현재죠.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용하라고 말씀하셨다. 시제는 과거죠. 말씀하신다 아니니까. 뭐 그거 틀렸다고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의 2입니다. 그래놓고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라고도 하고 뭐라 그런다고도 했어요. 뭐라 그런다고도 했어요. 원형 부정사라는 말을 왜 하느냐. 뭐랑 관계없이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to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라 했습니다. 뭐 이거 시제 일치가 왜 안 맞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to 뒤에 to went, 뭐 to lived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됐습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 오는데 그 to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 나의 엄마는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시켰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to가 없으니까 는 것을 못하고 있죠. 명사정법이라 네! 말하고 싶은데 못한단 말이야. to가 없어서. 그래서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취한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놈은 클럽 이름이 시키다 동사들 사역 동사 3종 세트 100만원 다 낸 애들 셋 50만원만 낸 헬프가 있죠. 요 밑에 헬프에 대한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make, have, let. 그러니까 make가 make A, B 했는데 가만 보니까 A가 뭔가 물건을 받는 것 같고 B가 주어지는 물건 같으면 그때 make는 사역 동사랑 안 그러고 수여 동사랑 간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ke A, B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A는 B다. 그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나는 대통령 됐다는 얘기가 그때는 make를 보고는 5-1이다. 목적보호가 명사인 경우다. 근데 이렇게 make A 했어. 뭐 뭔가 있어. 됐습니까? 근데 그 뒤에 동사 원형이 탁 펴다 와 있어. 그러니까 아 얘 보고 뭐 하라고? 시킨다. 그때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사역 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뭐 선생님 수업의 큰 그림을 뭐 눈치챘는지 모르는데 내가 첫 단추가 뭐냐면 happy를 뜻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애한테 절대로 행복하다라 뜻으로 알고 있도록 안 내빼도 웬만하면 그냥 뭐 행복하다라 그래도 대충 넘어가잖아. 어? happy 보고 행복하다 그래도 그래 뭐 맞다. 뭐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만도 하잖아. 응? 해피 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그래 뭐 만약에 내가 단어 시험 쳤다 sad의 뜻을 쓰라 그랬는데 내가 어떤 애가 거기 슬프다라고 슬퍼하다라고 썼는데 틀렸어 매정하게 이러진 않잖아. 그치? 근데 나 틀렸다 하잖아. 그러니까 엄격하게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품사부터 구분하게 시키는 거야. 품사부터 이게 무슨 신지를 계속해서 니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프레젠트 같은 애들이 그래서 짜증나는 거야. 근데 프레젠트가 명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있어. 어 프레젠트, 더 프레젠트 이렇게 있으면 걔는 절대로 동사는 아니겠지. 출석한도 아니겠지. 알겠습니까? 뭐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my brother made us laugh. 그래서 누가 다 my brother가 일단은 made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made를 했단 말이야. 근데 whom에 대한 대답이 뭐이죠? 누구를. 그 다음에 래프라는 녀석이 뜩 보이는데 래프의 뜻이 무슨 래핑입니까? 래핑카우입니까? 웃는 소입니까? 웃다죠. 웃다. 그러니까 뭐가 완성 어떤 구조가 완성되고 있다? make a do가 완성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make의 뜻은 만들었다 시켰다. 시켰다 하면 좀 어색하고 그래서 형이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램핑이 좋은가? 찝찝하지 않나? 남들이 쓰던 거 쓰는데 자기 거 챙겨오는 게 낫지 않나? 하기야 뭐 글램핑이 편하긴 편하지. 돈도 비싸고.
12만원씩 하고 뭐 1박에 뭐 10만원 12만원 뭐 이렇게 하지 뭐 글램핑은. 남의 거 쓰는 소독이나 제대로 할까? 뭐 하여튼 그렇구요. 그래서 그래 뭐 울도록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 숨은 이게 왜 5형식인지를 한번 증명해보면 so we 하고 나서 얘 쳐다봤어요. 그쵸? so we 그쵸? left because of my brother 하고 같은 얘기죠. 우리가 웃었 그래서 우리는 웃었어. 누구 때문에? brother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였던 녀석을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고 그래서 5형식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brother가 웃은 거야? we가 웃은 거야? 우리가 웃은 거죠. 목적어가 웃었지 주어가 웃은 게 아니죠. 그다음에 help는 to do도 되고 do도 된다 얘기입니다.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준사역 그래서 he helped me to find my backpack. 그래서 그는 도와줬는데 내가 뭐 하는 것을 내 가방 찾는 것을 해도 되고 도와줬다 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 늦게 가는 동사 아니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 됐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 뭐 냄새 맡고 이런 것들 맛보다 라는 동사는 지각동사로서 표현하기가 누가 뭐뭐 한 맛보다는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누가 뭐뭐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못 봤지만 내 등들이 기어가는 것을 feel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지각동사라고 한다. 그래서 I saw you dance on the stage. 내가 봤는데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 봤는데 여기에 뭐 해도 되고 dancing 해도 되고 그때는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춤추고 있는 너를 봤다. 선생님 이거 춤추는 것 하면 안됩니까? 되는데 안돼 됐습니까? 되는데 안된다는 얘기는 의미 전달은 가능하지만 얘가 동명사라고 착각할까봐 하지 말란 얘기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한 적 있죠. 얘 쳐다봤어요? 얘도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 who were가 생각됐죠. I saw you who were dancing on the stage. 됐습니까? I saw you who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보았다. I saw you who were dancing on the stage. 됐습니까? 그래서 to dance는 안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됐습니까?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시작은 뭐죠? you죠. 그 다음에 얘 한번 쭉 쳐다보고 were seen. 투 댄스 온 더 스테이지 바이 미 됐습니까? 투 댄스도 되고 댄싱도 되는데 그냥 댄스는 이번엔 안 된단 말이죠. 여기는 투 댄스가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얘기 여기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네,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자리에 보고 듣고 느낀다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뭐뭐 하는 중인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He felt the building shaking. 그가 느꼈는데 뭐하고 있는 무엇을 흔들리고 있는 건물을 됐습니까? 쉐이크의 3단 변신하면 맨날 틀리던데 이번에는 맞나? 오. Shake, shook. 그렇지. Shake 하면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냐? 그렇죠. Take, took, taken 하고 되게 비슷하죠. Take, took, taken. Ache 있네. Ache. 그렇죠. shake shook shaken take took taken 됐습니까? shake shake 버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shake shake 버거 옛날에는 되게 컸는데 얼마 전에 먹어보니까 shake shake 버거 shake shake 버거 몰라? 어디 거예요? shake shake 버거 이름은 들어왔는데 브랜드가 그거? 그거는 뭐 미국에서 들어온 거야. shake shake 버거 유명한데? 이름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글씨 서브웨이처럼 구미에 왜 안 생기는 거야? 서브웨이 몰라? 알아요. 서브웨이 구미에 없어요. 어 그래갖고 그 뭐야 섹시 뭐야 서브웨이 하고 싶어갖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구미처럼 작은 도시는 안 한대. 진짜요? 나쁜 새끼들. 코딱가리만 해서 안 한대. 가서 데모할까 우리? 그치. 촌이라서 안 한대. 갈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됐고요. 요렇게 한 다음에 무슨 얘기 할까요? 잘하네. 예, 하다 보면 진짜 처음에는 어려운데 있잖아. 나중에는 엄청 쉬워질 걸. 그게 다음 시간. 다음 시간 되기 수업 전까지인지. 수업 전까지 되기 있을 걸. 밑에 조만하게 쏘아. 네. 맞습니까? 뚜루루루루루루. 뭐 레인드롭스가 뭔 뜻인지는 충분히 뭐 추측 가능하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인하고 드랍이 합쳐진 건데 뭐 그렇습니까? 정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좀 가르쳐주지. 아 새끼 진짜 그치? 네. 아 짜증나는 새끼 진짜. 찾아보래. 나는 그에게 의자 고치게 했다. 시제는? 과거. 아이고 똑똑하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살 보았다도? 과거. 됐습니까? 뿅!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